사타파이 심층분석. 예, 오늘 좀 늦은 시간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언론들의 보도 형태를 제가 오늘 좀 분석을 했어요. 언론들의 보도 형태를 봤더니요, 경향신문 윤석열 의혹 수사로 전환, 평검사 반발 확산, 뭐 이런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일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의 대치 파국에도 이어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여기서 핵심이에요. 조중동의 핵심이 뭐냐? 문재인 대통령 왜 네가 조용하고 있냐? 그거예요. 알겠죠? 검사들의 반발보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조중동이 노리는 프레임을 제가 오늘 잡아냈어요. 언론들은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 해지하라. 그리고 돈 없는 조선일보도 한겨레도 경향이나 대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 알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이 얘기했던 거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국정감사하자는 거는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그렇죠? 지금 국감을 할 경우에는 윤석열에게 판을 깔아주는 것이다. 이거는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이거는 이낙연 총리가 잘못 얘기, 이낙연 대표가 잘못 얘기한 거다라고 했더니 아니라 다를까? 오늘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 받아주겠다. 그쵸? 오늘 얘기 나오잖아요. 민주당이 저건 국정조사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국진당이 국정조사 받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절대 국힘당이 뭐 받겠다고 하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낙연 대표가 잘못 얘기한 거다.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라 윤석열은 감찰 결과가 나와서 윤석열은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재방송을 듣나 봐요. 민주당이 오늘 국정감사 얘기가 쏙 들어가고 윤석열 사법 처리로 가고 있어요. 오늘 프레임이 전환됐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국정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은 사법처리로 가야 된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이게 쏙 들어가고 사법처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 프레임이다라고 봐야 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개의 프레임에서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하나는 쟤네들은 계속 대통령을 끌어들일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을 계속 끌어들여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침묵을 깨라. 지금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직무 배제를 시켰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다 경험이에요. 무슨 경험이냐?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떻게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검찰 개혁을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과 밀어붙였던 게 문재인,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죠. 시민사회 수석이죠. 그때의 실패한 검찰 개혁에 대한 트라우마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무서운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더 무서운 거예요. 언론 프레임에 절대 빨려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당시 여러분들 보시면요, 지금 계속 조중동과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 해제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참여정부 때를 다시 여러분들 상기시켜 드릴게요. 참여정부 때 언제 검찰 개혁에 제대로 나서기 시작했냐면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시고 그때 누구보다도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가장 측근이었던 문재인 지금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실패하는 과정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자세히 본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철두철미하게 지금 말을 아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조중동이 답답한 거예요. 참여정부 2년 차, 2004년 그 당시에 3월에 노무현 대통령 어떤 일이 벌어져요? 탄핵 사태가 있었죠. 2004년 3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합니다. 그때 탄핵 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촛불을 들었고 그 힘으로 탄핵 역풍을 맞아갔고, 굉장히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순간순간 위기 때 국민들이 나서서 그 위기를 모면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작년 서초동 촛불이 없었다 그러면 검찰개혁?
문재인 대통령의 힘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그 당시에 3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그 사태가 벌어졌고, 4월에 뭐가 있었어요? 총선이 있었죠. 4월 총선 때, 저는 2004년 총선에 열린 그 우리당의 대승은 그때 탄핵 역풍은 촛불의 힘이었다라고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상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때 탄핵 역풍에 의해서 열린 우리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오히려 정부와 여당에 힘이 실리기 시작해요. 그때 당시에 참여정부는 검찰개혁의 과제로 뭘 뽑았냐?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그 다음에 공수처 설치, 그 다음에 그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그 다음에 법무부의 문민화, 다 똑같죠. 검찰의 기습 파괴,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 이때 여러분들 검사들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죠. 지금 어떻게 보면 법무부의 문민화는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실현돼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의 기수 파괴는 사실상 사실을 폐지하면서 검찰의 기수는 파괴가 되고 있고요. 대검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대검 중수부의 폐지였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대검 중수부 폐지를 강금실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그 당시에 대검 중수부를 폐지한다고 하니까. 그때 송광수가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송광수 검찰총장이 차라리 내 목을 쳐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죠. 그때 그 반발을 하죠. 대검 중수부 폐지는 검찰의 힘을 빼는 거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사표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6월 16일 날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한 입장을 얘기를 하고, 그 입장을 6월 16일 날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하루 전날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검찰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굴면 국가 기강이 문란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한테 대통령이 질책을 했어요.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기제는 수사의 독립성을 위한 것이지, 검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야. 노무현 대통령 생각할 때,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한 것이지, 정부 정책의 발언권을 행사라고 한건 아니다. 니들은 공무원이라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켜준 자리였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송광수가 사표를 내요. 노무현 대통령이 질책을 했다고.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누가 나가라 그랬냐? 어? 대통령으로서 그 정도도 검찰총장한테 얘기를 못하냐라고 수습을 해요. 근데 이 노무현 대통령이 본인의 뜻을 검찰총장한테 나가라고 그런 게 아니라, 검찰이 어떻게 보면 수사의 독립을 위해서 이런 검찰 중수부 폐지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고 어떻게 보면 진짜 좋게 얘기를 했는데, 송광수가 사표를 던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조중동의 프레임이 어떻게 돼요? 법무부와 검찰의 싸움에서 검찰과 대통령의 싸움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국가 기강이 문란해지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반정부 기류가 많이 올라가고, 이해가 가시죠? 노무현 대통령 순수한 뜻으로 송광수 검찰총장, 우리가 그래도 임명한 검찰총장인데 검찰개혁에 같이 호응을 좀 해줘야 될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다음 기다렸다는 듯이 조중동이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싸움을, 강금실은 사라지고 노무현과 검찰의 싸움으로 번진 거예요. 그때 그걸 잘 옆에서 유심히 봤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문재인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었죠. 그때는 총장이 누군지도 방금 얘기했잖아, 송광수라고. 그러는 거를 많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순간 갈등의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쵸?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순간, 지금은 갈등은 누구야? 언론이 계속 어떻게 보면 검찰과 법무부의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으로 격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든가 검찰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말을 하면, 추미애는 사라지고 윤석열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결 구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현재의 조중동이에요.
그쵸. 여기 이 프레임이 굉장히 무서운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침묵, 여러분들도 가끔 이런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나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죠. 대통령이 해임 안 하고 뭐 하냐. 그런 생각 드셨죠, 솔직히. 왜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저렇게 혼자 싸우게 냅두냐. 왜 대통령이 여기서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 이 프레임에 빨려 들어가는 순간 추미애는 사라지고 윤석열과 검찰과 대통령의 싸움으로 가면 신났다 그러면서 조중동이 받아 써주고 대통령 대 검찰의 싸움. 그건 뭐야? 검찰 개혁한다 그래놓고 검찰과 싸우고 있다. 그러면 검찰 개혁을 한마디로 검찰 개혁의 명분이 떨어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 설치뿐만 아니라 그 지금 현재의 대통령의 어떤 모든 개혁이 왜 네가 임명했잖아. 네가 임명하고 정치적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윤석열 잘라? 이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이 더 무서운 것이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걸 또 봐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은요. 어떻게 보면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그 당시에 문재인 비서실장이 그리고 있었던 검찰 개혁이 지금 2020년 16년 만에 다시 재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다시 재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2003년도 검찰과의 대화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했죠.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에 대통령 당선되고 임기는 2003년 2월부터 시작했죠. 2003년 2월. 이런 근데 갑자기 2003년도 집권 가장 힘이 셀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힘이 가장 셀 때가 집권 1년 차라고 우리들이 대부분 얘기를 하잖아요. 집권 1년 차때 검사와의 대화를 했던 거예요. 집권 1년 차때 검사와의 대화. 왜 그랬냐? 그 당시의 상황은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집권 1년 차 때는. 왜 그랬냐? 여당의 의석수가 약했어요. 한마디로 여소야대의 국면이었고, 검찰의 반발이 지금보다도 훨씬 심하고 힘이 있을 때죠. 그리고 조중동의 위력이 지금이야 우리 민주 진영의 스피커들뿐만 아니라 우리 뉴스공장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 검찰개혁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깁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의 열악한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좋은 환경이에요. 지금 그 당시에 강금실 장관의 위치, 현재의 추미애 장관의 위치만 봐도 추미애 장관이 검찰을 제압하는 모습을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강금실 장관으로는 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것부터 굉장히 조중동은 엄청난 화력을 집중해서 공격을 했고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1년 차때 검사와의 대화를 나선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의석수도 적었죠. 그 당시에 조중동의 파워가 셌기 때문에 가장 대통령의 힘이 셌때 집권 1년 차부터 검사들과의 대화라는 파격적인 행보를 했던 그래서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국회 의석수도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많죠.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그때는 민주당의 의석수가 80석, 100석도 안 됐을 시기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의 힘을 가지고 있고, 그쵸? 좌파입니까? 맞아. 그때 비교가 안 되죠, 생각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고 그랬을 때의 정치적인 환경과 지금의 정치적인 환경은 전혀 다릅니다. 거대 여당, 즉 민주당의 가장 큰 국회의 입법권을 우리 민주당이 잡고 있고, 추미애라는 오선에 관록 있는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압을 하고 있고, 응? 그래서, 검찰 조직을 그 당시에 사실 지나고 보면 강금실 장관은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나 막강한 검찰 권력과 조중동의 화력을 언론의 힘을 입어서 강금실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많았죠. 최근 상황이랑 너무 비슷하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좀 답답하시는 분들 왜 대통령 가만히 있냐 빨리 윤석열 자르라.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 많이 들리죠? 그쵸?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막 채팅창 뉴스 공장이나 막 다른 사람들 많으면 이제는 문재인이 결단할 때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윤석열과 추미애, 법무부와 검찰의 현재의 구도는 이대로 쭉 가야 되지.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윤 총장의 발언을 기다리는 게저 적폐 세력들과 검찰들이 바라는 프레임이에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향해서 발언하는 순간 어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무부 대 검찰 싸움에서 청와대와 검찰의 싸움이 되고 조선일보는 그래서 어제 기사가 뭐냐? 문재인 대통령 윤 총장 해임 뭐 결단할 때다. 이런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은 정치인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지금 내가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여기서 뭔가를 결단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가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그렇죠? 사실상 지금 추미애 장관이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민주당이 나서서 사법 처리를 운운하는 자체가 대통령까지 가지 않으면서도 스스로가 옷을 벗게끔 만드는 게 가장 큰 그림입니다. 응? 그리고 윤 총장이 대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임기를 채우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를 해도 대통령이 아무 얘기를 하지 않죠. 응? 계속 침묵을 하고 있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단한번 정치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추미애 장관의 징계 조치 이후에 참모들에게 아니나 다를까 절차대로 하면 된다. 절차대로 하면 된다. 무서운 말이죠. 그 어떤 정치적인 발언도 안 하고, 검찰총장의 문제는 절차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절차대로 하면 된다. 원칙론자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을 깬 적이 한번 있어요. 절대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발언을 안할것 같은데 언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냐면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 이 말.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라고 할때 엄청난 조중동이 공격을 했어요. 그쵸? 참여정부에는 사실상 검찰개혁의 실패였다고 평가를 받죠. 지금 우리가 뒤돌아보면 실패 원인은 2004년 당시 중심으로 파악을 해보면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발언들이에요. 차라리 뭐 노무현 대통령은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강금실 법무장관에게 힘을 실어 주려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던 송광수에게 어떤 얘기를 함으로써 이 싸움이 강금실 대 검찰의 싸움이 아닌 청와대 노무현 대 검찰의 싸움으로 번져버렸거든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송광호 검찰총장, 그 다음에 그 당시 중수부장이 누구였다? 안대희 중수부장이었어요. 그때 잘 생각해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발언 이후에 안대희 중수부장이 어떤 검찰이 어떤 카드를 꺼내드렸어요. 대선 불법 자금 수사를 바로 들어갔던 거예요. 아, 잘 걸렸다. 기다렸다는 듯이 노무현 대통령이 강금실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니까 이 싸움이 대통령과의 싸움으로 번지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안대희가 치고 들어오면서 대선 불법 자금 사건을 그 당시에 터뜨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죠? 굉장히 허점을 노리죠. 조중동이 무슨 이유로 자꾸 언제부터 니네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그렇게 신경 썼는데 자꾸 문재인이 결자해지해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나 2004년의 기억을 하고 있고 검찰 개혁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자꾸 유도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저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주려 했던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생각하면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 여러분들 눈물밖에 안 나죠.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참그 순수한 마음에 검찰
제가 검찰을 중립적으로 보장해 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했어요. 이런 악마 집단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어? 이런 검찰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검찰을 장악하려는 현직의 권력자가 아니면 검찰은 스스로가 민주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가 검찰을 장악을 했는데 나는 검찰을 장악하지 않으면 검찰은 스스로가 검찰개혁이나 스스로가 검찰의 민주화를 이룰 것이라는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검찰을 이용하지 않으면 검찰은 원래 좋은 조직인데 나쁜 권력자들이 검찰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썼기 때문에 검찰이 저렇게 정치검찰이 됐다라는 그런 너무 순진한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원래 검찰은 여태까지 70년간 정치를 하고 있던 집단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검찰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반기를 드냐? 자기들에게 정치를 시키지 않으니까 반기를 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적당히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게 의지하고 검찰의 권리를 보장해주면서 검찰에게 어떤 사건이나 수사를 의뢰하고 청탁하고 그럼 검찰은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적당히 현 권력자에게 입맛에 맞는 수사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해왔던 것 같이 다시 정치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게 검찰의 자기네들의 원래 했던 거예요. 요번만 검찰이 윤석열만 정치검찰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검찰은 태생이 정치검찰을 했어요. 물론 그 검찰들을 이용해서 약점을 잡고 서로 약점을 잡고 잡히는 사이였죠. 그러나 국정원이 존재하고 안기부가 존재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검찰이 총칼을 못 들어 총 칼자루를 못 들어도 됐죠. 그래서 검찰은 늘 지난 정권에 대해서는 캐비넷에 있던 서류를 꺼내서 지난 정권을 치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를 했죠. 왜? 현 집권 세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왜 그러냐? 이전 정부들은 여태까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 두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 세 분 빼고 검찰, 국정원, 기무사, 이 사정기관들을 장악 안 한 정부가 있었어요? 그 어떤 정부도 없었죠. 그쵸?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을 장악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나이브했다. 검찰을 장악을 하지 않는 게 검찰 개혁의 성공이 아니다. 오히려 검찰은 자기네들을 이용해 주길 바라고 있었다. 라고 생각하죠. 현재 국민의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즉 검찰의 독립성이라고 강조하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요. 검찰은 절대 독립하면 안 돼요. 검찰은 중립을 지켜야지 독립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걔네는 사법부와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꾸 검찰 독립을 얘기해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집단은 누군가에게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무부인 거예요.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상 삼권 분립에 의해서 그들은 공개 견제 거리를 하는 건 맞죠. 왜 여러분들 검찰이 독립을 하면 안 되냐? 왜 그들은 사법부와 자기네들이 같은 위치를 쓰고 싶어 하냐? 업무가 달라요. 사법부는 독립이 맞죠. 왜? 사법부는 공개된 자리에서 본인들이 판결을 하죠. 이해가 가세요? 판사들이 뒤에서 판결하는 거 없죠. 물론 양승태나 이런 새끼들은 그 전에 어떤 판사들을 이용하고 많은 짓들이 하죠. 판사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본인들의 공적인 일을 행사하는 집단이고 검찰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건도 덮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음에서 일하는 것은 검찰이에요. 양에서 일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부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판사들이 그 재판할 때 몰래 자기네끼리 재판하는 건 없잖아요. 모두가 공개된 자리에서 사법부는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판결은 기록에 남는 거잖아요. 검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잘 들어보시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야당과 국민의 잣, 그리고 조중동, 대통령의 입장을 묻고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은 절대 현재의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죠. 왜 그러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한마디를 꺼내는 순간 이 싸움은 검찰 대 청와대의 싸움이 되니까. 그러면 오히려 검찰 개혁에 방해가 되니까. 누구보다도 이유 있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셔서 절대 문재인은 응답하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 나설 때가 아니다. 대통령이 나서는 순간 그들이 바라는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다. 이거는 얼마든지 국회의 힘, 180석의 위력, 그 다음에 과거와 다른 언론 환경, 대깨문드리네. 은성이 짐 싸고.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검찰은 절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검찰은 독립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다 이유가 있다. 검찰은 중립을 지켜야지 독립을 지키면 안 된다. 독립을 원하는 것은 검찰은 또 다른 사법부의 행사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좀 이따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더 무서운 이유. 이제 이해가 좀 가시죠, 여러분들? 왜 중요한지. 대통령의 침묵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은 대통령이 잘라야 된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잘하고 있고, 민주당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는 결자해지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거 얘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검찰총장의 임기가 여러분들 보장됐다. 이거는 어쩔 때 보장이 되는 거냐면, 범죄 혐의가 없을 때. 과거에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어떤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할 때, 아니면 정치적인 권력자에게, 즉 청와대에게 검찰의 중립성을 침해받거나 그럴 때를 대비해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것이지, 비위 공무원인 검찰총장이 비위가 감찰에 의해서 사실 확인이 됐는데, 당연히 이거는 비위 있는 공무원도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한다? 그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어떤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대통령은 어떤 짐을 덜어낼 수 있겠죠. 분명한 판사 사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나면 대통령은 비위 공무원이에요, 그냥. 비위 공무원. 비위 공무원의 사법 처리도 곧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은 이거는 이르라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건 아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수행할 수 없는 환경인데 어떻게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합니까? 그러라고 임기를 보장한 건 아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해도 비판을 받지 않는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